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카리나랑 사귈 수 있을까요? 키가 2m까지 클 수가 있을까요? 평소 현실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질문에 대해 전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두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추구자와 소망자입니다. 현실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두 번째, 그 목표를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세 번째,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을 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추구자와 소망자예요. 추구자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 목표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어떤 수를 써서든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소망자는 단지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망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소망자들의 위험한 점은 자신이 그걸 진심으로 원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두 차이로부터 엄청난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추구자는 진심으로 그 목표를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람. 소망자는 소망만 할 뿐 사실 그 목표를 위해 뭔가를 희생할 만큼 진정성이 없는 사람. 이 두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Q&A 갑니다.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생물학적으로 성장판이 닫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여기서 나는 키가 크는 게 불가능해 라는 확신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키가 크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키가 크는 방법으로 생물학적인 면 말고도 수술을 통해서 키가 크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키가 크는 수술을 하나요?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너무 큰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수개월 동안 휠체어만 타고 다니고 회복한 후에도 평생 동안 골절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이 모든 부작용의 위험을 떠안고 키가 크는 수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생기는 부작용보다 그 목표를 훨씬 더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보다 목표를 크게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사지 연장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키는 크고 싶지만 부작용은 감당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했기에 키 크는 수술을 하지 않는 현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즉, 결국은 두 경우 모두 본인들이 원했던 선택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본인이 키가 크길 원했다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 소망만 했을 뿐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는 키가 크는 걸 간절히 원했던 추구자일까요? 아니면 단순 소망자였을까요? 그리고 이 답은 그 다음 질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재능이 없거나 자본이 없거나 운이 없거나 나라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수천만 가지가 있겠죠. 그 수천만 가지 중에 내 재능에 맞는 일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죠. 그 수천만 가지 중에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죠. 인생 80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일을 하던 도중에 단 한 번의 움도 없을까요? 아니죠. 나라가 문제라면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 중 부자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부자가 되길 추구했던 것이 아닌 단지 소망만 했기 때문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같이 모든 목표에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바로 이전에 키가 크고 싶다는 목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성장판이 닫히고 사지 연장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키가 크길 원하는 바람보다 부작용을 감당하기 싫다는 바람이 훨씬 더 크기에 사지 연장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보다는 부작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선택하고
창조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항상 새로운 곳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넘어지면 끊임없이 일어나고 법적 문제에 휩싸이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이 모든 부작용을 감당하면서까지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단순 부자가 되길 원하는 소망자는 99명이지만 이 모든 부작용을 초월하면서까지 극복하면서까지 부자가 되길 원하는 진정한 추구자는 단 한 명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각자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서울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첫 번째 부동의 1위 목표가 서울대 가기라면 3수, 5수, 10수를 해서든 서울대를 갔겠죠. 하지만 제가 끌어당김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서울대에 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10수 혹은 그 이상까지 감당하실 정도로 불타오르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서울대에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비대학교에 갔습니다. 즉 그 뜻은 서울대에 가기 위해 10수를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비대학교에 가는 걸 원했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죠. 축하합니다.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멋진 연예인분과 결혼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생각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입니다. 연애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만약 10억 정도를 버는 미남미녀 아이돌과 결혼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최소 100억 정도를 버는 자산가나 기업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혹은 어떤 분야에서 정말 잘 나가는 전문가가 되어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정상입니다. 꼭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그 사람을 매혹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끌릴 어떤 요소와 가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연예인과 혹은 정말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와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사람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만큼 몸 관리를 하고 있는가 혹은 외모 관리를 하고 있는가 혹은 능력을 기르고 있는가, 명성을 쌓고 있는가, 혹은 그 사람과 친분을 쌓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게 아니라 단순 미디어를 통해 그 연예인이 나오는 프로그램만 소비를 하고 있다면 그건 단지 팬으로만 남고 싶다는 증거겠죠. 이 모든 핵심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진정성 없는 소망은 망상일 뿐이며 그걸 끌어당김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는 왜 끌어당김이 법칙으로 하늘을 날 수 없을까요?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두 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현실과 의식적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현실에 단 하나의 오이만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의식적 현실에선 그 오이를 보고 무한대의 관념이 존재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오이를 초록색으로 보고 전녹색맥이신 분들에게는 오이가 다른 색깔로 보이겠죠. 누군가는 맛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맛없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상큼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비리다고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물리적 현실과 의식적 현실에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현실마다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법칙과 의식적 법칙이죠. 이 둘 중 무엇 하나가 더 강력한 게 아닙니다. 둘 다 동등한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현실화는 물리적 법칙이 허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공중을 날 수는 없지만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고 그리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꿈에서 만날 수는 있고 세포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영혼과 마음은 젊은이들보다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 혹은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아이들은 그들의 현실을 본인들이 끌어당긴 게 아닌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 누구도 그 답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이론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작 3차원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물리적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뭐 어떤 법칙이든 결국 이 모든 법칙들은 3차원 세상 내에서만 절대적일 뿐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4차원, 5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으로 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을 훨씬 초월한, 훨씬 더 우선적이고 포괄적인 법칙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법칙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자, 평면 종이는 2차원입니다. 종이 위에 사람을 그리면 그 사람은 2차원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2차원 세상에서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어도 절대로 이 종이를 벗어난 3차원의 세상을 이해하고 3차원의 법칙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은 절대로 4차원 이상의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차원 절대권의 법칙이에요. 2차원 만화 속에 사는 슈퍼히어로가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3차원 세상에 사는 만화 작가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3차원에 사는 우리는 2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차원 세계의 존재는 3차원에 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죠. 즉 고차원의 법칙이 저차원의 법칙보다 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3차원 세계에 사는 우리가 물리적 법칙과 의식적 법칙을 이용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하려고 해도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법칙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정한다면 3차원의 법칙보다 4차원의 법칙에 의해, 즉 고차원 절대권의 법칙에 의해 그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주의 질서를 위해 작동된다고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야? 라며 불합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개념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자연을 봐도 매일 셀 수 없는 동물들이 서로를 죽이고 학살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속에도 매일 5천만 개의 세포가 죽고 살아납니다. 매일 셀 수 없는 세균과 백혈구가 서로를 죽입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은 8%로 되지 않습니다. 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탄생과 죽음, 건설과 파괴를 통해 우주는 매 순간 다음 챕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55살에 대통령에서 물러났고 트럼프는 71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20살에 기업가가 되어 50살에 죽고 누군가는 40살에 기업가가 되어 80살에 죽습니다. 서울의 시간은 뉴욕보다 12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로 서울이 뉴욕보다 앞서가는 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개인의 시간과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무엇을 하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고차원의 법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몰라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주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짧지만 귀한 시간을 허용해 줬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다가 떠나는 것, 그것 하나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링크를 통해 초월자 마인드를 가입하시고 훨씬 더 깊은 인사이트를 학습하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이 50만 구독이 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바이!